K푸드의 원류인 남도 음식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가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목포에서 개막했습니다. 30주년을 맞아 화려하게 막을 올린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행사 현장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 네, 저는 지금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남도의 맛을 즐기기 위해 현장을 찾은 식객들의 발길이 밤의 노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해상 목포쇼에 이어 축하 공연이 진행되며 축제 분위기를 돋우고 있습니다. 국제 남도 음식 문화 대잔치는 오늘부터 이곳 목포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국내 최장 음식 콘텐츠인 만큼 첫날부터 이야기가 있는 명인 쿠킹쇼 등 풍성한 볼거리가 이어졌습니다. 음식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식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주무대에서는 중식대가 여경옥 셰프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짜장면을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남도 음식 축제라서 지역 특산으로 제가 짜장면을 만들었거든요. 무한 양파랑 완도에 나오는 전복으로 정말 맛있는 전복 짜장을 준비했어요. 글로벌 미식존에선 특급 요리사들이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딤섬과 바베큐 덮밥 등으로 입과 눈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이 밖에 22개 시군의 특화빵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남도 빵지 순례관, 나만의 전통주 만들기 체험장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라남도 이제 각자 맛집 같은 거 있어서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같이 오셔가지고 하나씩 주문해서 나눠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직접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되는데요. 김밥 경연대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데 우승작은 유명 편의점의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 경연대회 수상 요리사들의 레시피를 배울 수 있는 쿠킹 클래스에서 아귀 불고기 샌드위치 등 특색 있는 남도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김밥 교실 등도 준비돼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남도의 맛을 한껏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현장에서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